1월 20일 날씨 흐림. 드디어 오늘 밤이다. 1년에 단 한 번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밤. 남편을 볼 수 있는 날? 밤? 로즈마리 가지를 베개 밑에 넣고 밤 12시 이전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미래의 짝을 만날 수 있다고? 낭만적이다. 해보자. 그런 방법으로? 말도 안 돼.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해. 여기에 나와 있거든. 그게 뭐야? 뭐야? 이름 모를 소녀의 일기장인데 여기 있는 주소는 확실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 해보는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틸리야, 오늘은 일찍 자러 가는구나. 네, 약속이 있어서요. 잠이 안 와. 내가 재워줄까? 양환이. 저, 오늘은 그냥 가줄래? 난 빨리 꿈을 꿔야 하거든. 꿈? 무슨 꿈? 미래의 남편 꿈. 남편? 그럼 나 아니, 내 미래의 남편은 바로 나야. 뭐야? 엄마 아빠! 틸리, 여긴 우리뿐이야. 여긴 네 꿈속이거든. 야! 남편이 둘이라니. 엉터리, 너무 긴장해서 밤을 새웠어. 짝꿍이요, 신나게 덤블링 하다가 잠꼬대로 그만. 미니버니가 로즈마리를 먹어버렸지 뭐야. 이건 엉터리야. 어? 일기장이 틀렸어. 그런데 일기장의 주인은 무슨 꿈을 꿨대? 고슴도치? 남편이 고슴도치라니? 일기장 주인도 고슴도치 아니야? 여보, 딜리가 어제 누굴 만나고 온 걸까? 자러 가면서 약속이 있다니 걱정돼. 그냥 꿈꾸러 간 거겠죠. 아님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말 하지 마. 일이나 하세요, 나의 사랑스러운 고슴도치 씨.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